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동안 아이스트리 200을 가지고 하는 장면. 이제 지금 이것이 그 버추얼 셋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실제도 아닌 것이 하는 장면.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AR 스튜디오다 이렇게 명칭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은 뭐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버추얼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니까 그냥 이제 합성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이제 자동으로 아주 스마트하다, 지능적이다, 똑똑하다 하는 그 PD, 방송국의 PD들 있잖아요. 이 PD들이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칠판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칠판에 이제 이렇게 이쪽에는 제 앞에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저 커피숍 테이블에 거기서 이걸 보는데 저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장면이 돼 있고 또 앞에는 이제 저렇게 된 데서 작은 방에서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커피숍인데 이것이 앞을 보는 것은 이제 원격지에서 보는 원격교실 또 저쪽을 보는 것은 대면교실 여기 지금 이제 한 75인치 TV에다가 다림의 그 아이스 전자 칠판 프레임을 달면 전자 칠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판에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풀 스크린을 해놓으면은 저런 칠판 그림이 되죠.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노란색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림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려지는데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화면에 보인다고 하면 여기는 이런 화면이 나온 거죠. 지금 여기 그린 그림이 이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이쪽에 자동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파란색을 찍어서 파란색을 할까요? 파란색을 찍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쪽 장면에서 칠판을 놓는 거죠. 그래서 칠판을 이렇게 놔주고 여기도 이제 칠판이 있다고 보면 스위칭이 다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럼 제가 여기 가서 이 칠판에 있는 것을 이제 파란색을 찍어서 여기다 해서 이제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순간, 이 그릴 동안에 이제 그 학생들에게는 저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찍었는데 빨간색이 찍었습니다. 파란색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를 그렸다. 머리를 이제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이렇게 칠한다. 그럼 이렇게 칠해지는 거죠. 눈이 붓고 이쪽을 본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 내가 하는 스튜디오다. 셀프 스튜디오다. 그런 뜻입니다. 아이스튜디오를 써서 우리가 그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그림이 이쪽에 그 여기 그리는 그림이 깨끗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면 물론 저 앞에는 이제 트래킹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선생님 방에 다니면서 하는 식으로 한번 제가 트래킹 카메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부분의 이제 중국에서 만든 트래킹 카메라가 싸게 나오는데 트래킹 애큐러시가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제일 난 이제 그 아이스마트 거를 그나마 이제 제일 나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아무래도 인공지능형으로 새로 아주 정밀하게 트래킹이 되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달 안에 이제 굉장히 애큐레이트하게 가는 것을 해서 정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수업만 집중하는 거죠. 여기 학생들도 있고 저것도 여기에 이 두 개의 그 가상 실판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파워포인트, 이쪽에는 전자 실판, 저쪽에는 이제 지금 여기처럼 만약에 제가 이쪽에 지금 보면은 이것은 이제 마우스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 실제 실판에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손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쪽에 가면은 이 지금 저쪽에 보이는 줌,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여기 줌입니다. 이 줌으로 보이는 이쪽 화면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혼자 지금 조용한 저녁에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있는 한 몇 개 장비에서 다 이제 자동으로 방송이 나가게 해서 여기에는 이런 화면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쪽에 이런 그 장면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그 저 앞부분에 지금 여기다가 제가 그 앞부분을 켜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여기를 가서 이제 터치를 하면 지금 여기서 이쪽을 하게 되면 이게 넘어가면서 이제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세팅을 했는데 이게 다 자동으로 되게 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저 앞부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각 그 칠판마다 있는 이제 여러 형태의 내용, 이제 PPT, 파워포인트, 전자칠판 이런 것들을 방송국에 가면 이렇게 이제 버튼이 많잖아요. 그 버튼들마다 인풋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고 그걸 다시 ME, Mix and Effect라는 다음 줄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그 다음 줄에 저걸 넣고 여러 개를 해서 6M이다, 뭐 8M이다 이렇게 하죠. 뭐 한 4천에서 8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8M이, 6M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 쓰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는 한 16M이 정도 되는 아주 Mix and Effect 효과를 많이 넣는 겁니다. 이걸 넣어서 이건 기존에 있는 장비로 거의 뭐 1억 한 4,5천의 장비를 넣어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게 3D 팩터라는 장비를 넣고 해도 다양한 장면 하면서 가는 게 어렵다. 근데 그것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쉬러 간 또 가족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에 제가 이제 차분하게 새로운 개발, 교육의 변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면들을 지금 이제 셀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이 칠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더 쉽게 하는 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교실에 대면 수업에는 칠판 할 때 선생님이 이제 그 생각한 걸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 칠판에 가서 이제 뭘 하신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글을 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쓰고 있는 장면을 나갈 때에 저쪽에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이 펜 여기 쓰고 있는 게 같이 나가면 깨끗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찍으면 깨끗하게 안 되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 다음 장면에 더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고가 다 되게 이렇게 이제 장면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 수업하는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장과 거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업 장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조금 줄이고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장을 한번 제가 가서 보면 지금 이 전자칠판 부분 또 옆에다가 이제 비대면 학생 여기 줌 학생 여기에 이제 스위칭 화면들을 넣어서 실제 전자칠판을 지금 저는 이제 이 칠판이 한 75인치 크고 이 방이 좀 작아서 옆에 모니터를 좀 작은 걸 달았는데 그리고 이 책상의 이 높낮이가 다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올라가서 키가 크신 분은 이제 더 높게도 되고 또 작으신 분들은 이제 작게. 그래서 그 이 칠판의 높낮이를 이 무거우니까 이 모니터가 세 개씩이나 되는데 이런 걸 다 조정하면서 할 수 있도록 또 바퀴가 달려서 아주 견고하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제가 그 기계공학 박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물레동이 이런 데 가서 공장에 계신 분들이 작업하면 다 제가 배우는 사실 그런 거는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어쨌든 그 설계를 다 해서 고장도 안 나고 튼튼하고 이거 움직일 수도 있고 높이도 되고 모니터를 다섯 개 여섯 개 다룰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정말 1mm 오차가 없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전부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강의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멋지게 될까. 그리고 이것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편안하고 그게 또 저쪽 학생들한테 비대면으로 갔을 때 멋지게 나오는 장식. 이게 전 세계에서
만약 누군가가 이런 걸 만들어서 교실에서 강의만 하면 원격지에서 지금 보는, 여러분이 지금 제 장면을 보는 것이 교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수업하는 걸 듣는 거랑 스마트폰으로 이 비디오를 보는 거랑 비교했을 때 만약 스마트폰으로 보는, 원격지에 보는 수업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저한테 그 이 사랑의 마크를 하나 보내주셔야 됩니다. 멋진 장비를 개발한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 퍼즐,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들어도 수업에 가서 듣는 학생만큼의 집중도가 발생하는 강의 장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하면 녹화되어 있고, 유튜브에 녹화되어 있든 페이스북에 녹화되어 있든 파일로 녹화돼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간다. 앞으로 도서관에 가면 선생님 강의한 건 계속 이렇게 책자처럼 그 수업이, 은퇴하신 선생님의 그 사이트에 가면 모든 수업이 녹화되는데 그 수업에 있는 강의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지금 여기에 칠판을 쓴 건 아닌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교육공학회 그 미디어 공학회에 계신 분들이 실제 학회를 여기서 한 겁니다. 물론 칠판을 쓰지는 않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 발표하시는 분이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방식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 뭐 이쪽에 발표하시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계신 분이 발표하시면 여기 있는데 그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제가 펜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면서 본다.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 강의 나가는 걸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보고 있고 또 여기서도 이걸 본다.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의가 어디서든지 되는 그런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컨퍼런스 룸이 된다면 또 교실이 된다면 교실에 가지 않아도 교실이 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교실을 우리가 이 클라우드로 옮겨 놓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또 칠판교 200년 역사 또 우리 지금 스마트 교실이라고 얘기되는 아이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의 4G, 5G가 연결되어 있는 이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3년째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는 정말로 부활될 수 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죠. 정치 하시는 분들도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해서 새로운 것이 탄생시키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문화가 이제 우리 같이 그 엔지니어들은 또 열심히,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또 의료계에서 의료계를 하지만 우선은 이 방식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그러한 그 원격 수업 방식에 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집중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방식에 의한 교육 장치, 칠판을 사용하는 교실에서 칠판을 새로운 VR 가상 칠판, 여기 두 군데 있는 이 칠판을 여기다 다 쓰고 그리고 하는데 이 칠판을 통해서 교실도 학생도 비대면도 다 보이는 것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과거에 지금 여기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런던에 있는 한 우리 5년 됐죠. 런던에 당시에 우리 장비 조금 더 지금보다 복잡했던 V스튜디오라는 걸 써서 한국의 스카이프를 통해서 그 여기가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제 저 앞에 있는 그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커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제가 지금 쓰는 것보다 하나 위에 이제 그때 V스튜디오죠. V스튜디오라는 걸로 했고 여기는 스카이프로 해서 스카이프 일로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저쪽에서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보고 파워포인트가 여기 있고 이쪽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 뭐 제가 그 현장에서 여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면 누구나 지금 저희 방에 와서 파워포인트를 꽂고 전자칩판에 놓고 일반적인 수업을 하듯이 하면 그 수업은 그 KBS나 EBS에서도 찍기 어려운 장면이 된다. 단지 저 뒤에 그래픽을 뭐 편안한 그림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기능을 개발하다 보니까 제 디자이너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첫 번째 단계, 스튜디오, 첫 번째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림을 이 배경에다가 저런 이제 약간 그 모던한 걸 넣는데 뭐 이런 그림 넣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화려하게 그림을 넣거나 혹은 뭐 조금 더 그 다른 형태, 이제 밖에 야외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그래픽의 문제니까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제가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이제 방에서 하는 느낌도 되고 또 이런 그 조금 조용한 방에서 혹은 이런 방에서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다림 로고가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추되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서 하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그 트랜스퍼런시를 적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아파를 들주면은 이제 책상이 이렇게 되고 키우는 것도 조금 조정하면 된다. 이런 게 다 실시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실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것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액션을 만드는 거죠. 카메라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액션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애니메이션 주려면 여기 시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쑥 들어가게 할 수 있죠. 여기 시간만 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타이핑을 해서 뭐, 5000이다. 이렇게 적으면 여기 커트로 갔는데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에서 지금 5000을 주면 5초 동안, 자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지금 타이핑 제가 아마 0.5를 넣는 멀리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 톤인데, 저 뒤에 벽이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브라운색이 되니까 조금 혹시 뭐 어색하다 하면은, 여기서 이 컬러 톤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벽에 있는 이 휴를, 그 컬러죠. 컬러 톤을 이렇게 바꿔서, 뭐, 약간 이게 바꿔지는 거죠. 이 전체가 좀 어울리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편안하게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카메라 1번 액션. 보통 스튜디오 하면 4개 정도 되는 웬만한 스튜디오 되죠. 이제 3번 액션. 이쪽에 이제 제 환경하고 이쪽에 장면을 합성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 장면들을 어떤 때 저기를 크게 나오게 하느냐를 거를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되게 만든 이제 기술. 뭐요? 전자칠판, 다림에서 하는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 그것을 아이보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보드를 쓰게 되면 강의실에는 그냥 칠판 수업을 하는 겁니다. 뭐 세미나에서 칠판 수업을 하면 그 수업은 자동으로 이렇게 녹화된다. 누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녹화되는 방식, 그동안에 그냥 교실 녹화기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거기에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될 수 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거기 자막도 자동으로 나간다. 저 PPT에 타이틀만 넣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 목도리에 빨간색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자랑할 게 많지만 원격 수업 시대가 됐다. 칠판으로 해도 원격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동영상 플레이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온 이것이 실제 그때 한 동영상 현장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렇게 그 현장에 저희 컨트라스트가 안 좋아서 그런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저쪽에서 한 거 그대로가 된 거죠.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동영상이긴 한데 아마 이쪽이 플레이하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을 했고.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제 서울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전에 있는 테크노파크 회의실에 기관장님들, 대전에 있는 여러 이제 연구소장님들이 모여서 제가 원격으로 이걸 한 것인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그 자막은 이제 좀 지우고,
자막을 지우고 이제 이 화면만 크게 하려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 한번 동영상 플레이 해보면 여기입니다. 이 광면에 보시면 한 번씩 여기 보시면 들어왔습니다. 여기 스프레이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저처럼 아무 데서나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제 방에서 한 거 아까처럼 한 것이 저기서 나오는 거를 여기 이제 뭐 화학 연구소 이런 여러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아 저렇게 그 집중도 있게 원격으로 하지만 된다. 이쪽 화면만 여기만 만약에 우리가 실제 교실에서 카메라로 찍어 보내는 중간 것이 아니라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안으로 강사 자료 카메라들을 넣어서 가상 카메라로 이 장면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 그 특허를 낸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원격 회의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자칠판으로 하는 회의실에서 하는 그 회의가 그 회의실에 오신 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누구랑도 같이 참여해서 보는 뭐 줌으로 하는데 줌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또 고정비 1인당 고정비용을 하다 보니까 줌의 지금 이제 고민은 네트워크비를 최소한 줄여야 되니까 아직은 그 전 세계 네트워크비가 아직 무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곧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비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을 많이 해서 저 글씨 같은 원격으로 할 때 유튜브처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그런 걸 다 보강해서 딜레이를 줘가면서 잘 그 버퍼를 넣어서 가는데 이제 줌은 버퍼를 줄 수 없잖아요. 실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쏘는 거죠. UDP 프로토콜을 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다림에서 그 아이스 미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그 비트레이 조정해서 깨끗하게 가는 아이스 미트로 이제 그 서비스를 같이 아이스로 함께 제공하니까 텔레프레젠테이션 원격지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원격지 보내는 아이스토 미트와 아이스토 같이 써서 하면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 강의실에 여기 뭐 제가 이제 이 펜을 형광판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가상 강의실의 그 동시 눈 맞춤 이것이 핵심 특허 기술이죠. 어떻게 하면 그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제 눈과 저것이 동시에 되고 또 이렇게 그 이야기할 동안에 제 장면 전체 분위기와 또 같이 가는 것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느냐. 400은 저렇게 두 개의 모니터 이제 5000으로 넘어가면은 저게 다섯 개 여러 장비를 넣어서 더 나가게 되고 장면도 네 장면이 아니라 12장면 24장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방송의 새로운 그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시했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런 것을 방송사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회의실에 이렇게 넣었을 때 또 그 원격 회의실 같은 그림이 뭐 조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건 좀 옛날에 우리 디자이너 그림을 조금 안 이쁘게 해서 이제 멋있게 이제 회의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다. 뭐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또 이제 강당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쭉 있는데 이 강당에서 또 이렇게 주막을 넣게 되면 강당에 큰 프로젝터 혹은 LED에 이제 원격지까지 되는 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멋집니다. 저기 큰 스크린 할 때는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칠판을 이렇게 그 제공하는 큰 이런 이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게끔 하고 저 센서를 밑에 달아서 또 큰데도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트를 제공합니다. 다림의 전자칠판은 기존 전자칠판을 이렇게 파는 것이 다 되게끔 하는 이건데 이 TV를 이제 뭐 전자칠판 수입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내 TV에다가 프레임 그 전자칠판의 센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달아서 될 수 있게 아이스튜디오에 저렴하게 옵션은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은 아이스튜디오만 구매하면 그런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옵션만 넣으면 이제 아주 멋진 것이 되고 그 아이스튜디오 보드는 아이보드라고 하는 그 칠판은 방송국이다. 칠판으로 강의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것은 이제 조금 스튜디오 형태로 뭐 저는 이제 저희 벽 한쪽에 있는 데서 하지만 그런데 갖다 넣게 되면 아주 멋있게 스튜디오 방송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두 번 제가 찍어서 보내 이제 올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말 없어도 된다. 강사가 이렇게 서서 하는 걸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뜻의 내용인 것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 했으니까 강당에도 이게 된다 그런 얘기고, 이제 그 이런 이제 실내에서도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를 여러 공간에 그 이제 응용을 해봤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발표장, 온택 세미나 하는데 저희 회사 여기 한 9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하면 호텔을 사듯이 다 되고, 하여튼 이런 이제 부스도 조그만 공간에 다 하면 되니까, 이건 이제 미래부에서 했던 VR 산업협회하고 했던 그런 이제 거고, 이런 회의실도 있고, 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질적인 문제 해결 다 했고, 딱 코로나 발생하기 3일 전이죠. 지금 20일인데 17일 날, 1월 17일 날, 코로나가 오는 2019년이었죠. 2019년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거 하지 못할 때, 이 유은혜 장관께서 여기 써 있잖아요. 2019년 코로나 이때 2019년에 에디텍 코리아라는 데에서 이제 원래 다림에서 저거를 이날 이 현장 중계를 하려는 건 아니었고, 우리는 그냥 녹화만 좀 해주러 갔는데, 이 방송사들, 저 중계죠. 저 얼굴 크게 나오잖아요. 그 중계하는 팀의 장비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이제 막 장관님 오시기 한 15분 전인데 막 비상에 걸렸습니다. 장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우리 거 거기다 송출시킵시다. 그래서 저희가 저거를 이제 다 하고, 거기서 고마워해서 어떻게 뭐 돈도 못 드리고 이미 다른 데랑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장관님 모시고 부스나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그 팀들이 저희 부스에 왔죠. 와서 제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어제 그저께 3년 전에 그날을 기억하는 페이스북 그거 있잖아요. 그 지난날 그날 있었던 일 이것을 해서 그래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광주라는 곳에 제가 그 뭐 전 세계 10대 벤처 스마트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는 장면이 하도 멋이 없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 현장 중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표하신 분이 여기고 파워포인트만 크게 나가는데 이렇게 합성해서 실시간 이렇게 해줬죠. 저 큰 LED에 했는데, 그 LED가 두 개, 이제 LED 두 개를 달아서 16대 9가 아니라 32대 9로 나오니까 이게 스케일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걸 다 다림에 이제 그 컨트롤을 써서 이렇게 해드린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형태, 그날 이제 발표해서 여기 지금 사람들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발표에 앉아서 할 때 제 차례는 제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내보냈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아까 화면에 봤죠?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멀리서 앉아 있는 한 1,000명 이상 앞에 있는데 다 얼굴을 못 보는데, 이제 제 얼굴들은 다 기억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된 거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은 현재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게끔, 이제 다림에서 여러 가지 기술하고, 지금은 이제 교실에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연구소에서도 이런 것도 보이고, 이거는 이제 저 애트리에서 할 때의 그 중계 화면, 참여자 회의실, 여러 회의실들 이제 애트리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 또 여기 뭐 텔레프롬프터 이런 걸 넣어서 이 아이스튜디오 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이걸 다 해결했던 그런 예제들이고. 이건 실제 그 원장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저렇게 송출됐죠. 요거는 7000이라는 시스템으로 좀 더 멋있게 만들어서 AR로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질문하시잖아요. 질문하시는 분, 또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거, 여기 사회자, 또 그날 파워포인트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를 하시는데, 발표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크게 나오고, 그때 이 참석자들, 현장인 참석자, 또 다른 장면, 또 저 다른 곳에 있는 게 다 아까 얘기한 이제 7000에는 스크린 7개까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새로운 합성 방식으로 이제 강당을, 강당에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강당들을 연계하고,
또 그 애트리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2,500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그런 걸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방송화 이런 건 애트리에 다 있으니까 방송 애트리 방송 우리가 글로 보내서 글로 갖고 저희도 이 장비를 이제 그동안 뭐 한 20년간 애트리랑 같이 일을 했잖아요. 여러 개발팀들하고 기술 라이센스도 하고 이 아이스트 다 이게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제 이거 애트리에서 개발한 거다.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애트리랑 같이 해오면서 오랫동안 해온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것도 이제 실제 아까 이 샤오미에서 발표하시는 분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의 아주 초창기 방식 그린을 해서 VR 걸 했는데 그때 KT에 오신 분들이 저 앞에 그다음 발표하신 분이 앞으로는 컨퍼런스 저걸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컨퍼런스 문화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본 어느 사업가 하시는 분이 투자를 해서 와이즈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본 도쿄 오사카에도 이런 서비스 여기 해주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컨퍼런스 중계라는 것은 발표자를 전부 스크린에 올려놓고 보여주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와이즈업 그 방송은 어떤 현장이든지 교실이든지 이제 거기서 시설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 기술은 뭐 다름이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응용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활용하게끔 이제 개발해서 그걸로 서비스를 전 세계에 하겠다. 킹코스에 가면은 책 만들어주고 깨끗이 바인딩해서 보낸다 그러면 와이즈업에 오면 누구든지 그냥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녹화해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저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전송하는 그런 스튜디오 문화를 만드는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도 스튜디오가 있고 저 광화문에도 있고 오사카, 도쿄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디 초청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가끔 이제 설치하고 나면 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할 때는 저는 국내든 해외든 그 언제나 발표에 한 번도 제가 가서 현장에서 라이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기 전에 파워포인트 준비 이제 한 다음에 얼른 이렇게 강의 찍어서 가져가서 현장에서는 플레이하고 저도 같이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천 전문대인가에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 이걸 넣고서 여기 가서 제가 여기서 인사하고 발표하고 나와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텔레클래스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그 클래스에 가서 대화하고 하는 건 하지만 발표는 미리 찍어간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스파크 포럼 여기 써 있죠. 이 스파크 포럼에서 실제 발표하는 장면을 이제 와이즈업 기술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어서 합성해서 여기는 그렇게 내보내고 이 스마트로 보내고 오지 않은 분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때 줌으로 이건 하지 않은 거고 제가 그냥 그림으로 넣은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때는 요거만 나간 겁니다. 이렇게 나가서 합성한 걸 현장에 보여도 발표하시는 분이 다 작지 않아요, 멀리서 온. 근데 이것이 이제 프로젝터 나가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서 그 환경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건 더 얼마든지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화면을, 제가 이걸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이제 벽을 약간 위로 올려서 다른지 아저씨가 나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은 뭐 이렇게 했는데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원터치로 된다. 한번 T바로 있는 스위처에서 거기 있는 그 버튼들 버튼마다 인풋이 정해졌어요. 인풋을 그걸 넣어서 합성해서 쪼까 넣어서 위에다 올리고 또 믹서 시켜서 이펙트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레이어드 된 것에 인풋과 아웃풋을 집어넣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줌으로 오는 거, 저쪽에 이제 카메라, 비디오들을 전부 스위치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줌은 줌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노트북이든 컴퓨터에서 그걸 다시 스위치에 넣는 겁니다.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우나가 하는 뭐 그런 거 이제 하거나 할 때 다 거기 가보면 컴퓨터가 막 굉장히 많은 것들 다 인풋 넣어서 넣은 걸 다시 이렇게 합성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한 대의 아이스튜디오를 쓴 아이보드라는 제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터치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고 편리하게 되는 새로운 방송 문화다. 이것은 스위처 믹서, 그 과거의 릴레이 방식의 스위칭 방식의 하던
그 비전 믹서나 프로덕션 스위처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디지털 3D VR 스위처 믹서로 지금 이제 전 세계 특허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스위처 믹서의 방식을 특허를 내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곧 아마 될 거로 이제 변리사한테 넘겼으니까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전자칠판 특허는 이번에 이제 아마 다음 주는 다 정리돼서 새로운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방식의 스마트 세상에 하는 전자칠판 강의 방식, 장치, 아이보드 특허, 또 텔레프레젠테이션, 줌에서 하는 방식은 텔레 프레젠스 방식이고, 이제 다림에서는 텔레프레젠테이션 방식, 다림의 아이스 미트와 이걸 컴바인해서 줌 방식보다 훨씬 더 쉽고 편리하고 또 원격 수업이 되는 그 텔레프레젠터 기술, 이것들이 다 한국에 나온 우리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그 실제 이 베젤의 스마트 학회에서 할 때 이제 시범을 보인 겁니다. 거기 이제 학회 학자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좀 이걸 보고 같이 좀 여러 가지 하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물론 그때는 이 줌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거는 제가 그림을 붙인 겁니다. 그 개념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그 실시간이 보였을 때 그 장면, 현장을 이제 제가 여기다 그린 것인데, 이 장면이 이제 여기 자동 모드를 제가 에디팅 모드에 가서 그런데 자동 모드로 해서 하면 여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수업을 했을 때 훨씬 그 집중도 있는 수업이 됐다. 이게 동영상 이제 플레이를, 이게 동영상의 사진인가 보네요. 이제 플레이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교실들의 수업을 하는 방식. 이거는 제가 그 코엑스에서 실제 그때도 줌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없었고. 코엑스 안에서 제가 원격으로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내무부의 그 이러닝 팀장님이신데, 이제 저하고 그 패친 같이 돼서 이제 발표를, 그때 그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을 한 10여 분씩 해서 초대해서 이러닝 코리아에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방식 하지 말고 내가 그 원격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 발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존 버그먼도 저랑 이제 좀 아는 사이였으니까 존 버그먼도 여기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존 버그먼 발표를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국에 초대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자기가 자기 발표 나온 걸 보고 나서 플립러닝 이제 보고 나서 거기에 가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강의를 해서 이 몰입도 있는 수업, 이렇게 이제 발표자가 작게도 나오고 큰 화면에도 되는데, 이때 그 두 개의 프로젝터, 여기 보면 프로젝트 두 개를 가지고 에지 브랜딩을 해서 큰 스크린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그 칠판 앞에 공간을 하면 되니까, 단지 이제 그때 한 3000 루멘스 정도 쓰다 보니까 약간 어두워서 조명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하고 했는데, 조명을 어둡게 하니까 더 재미있게 집중도가 있게 돼서, 저는 이 교회나 교실을 좀 더 어둡게 하고 하면 좋겠다. 영화관처럼 하면은 더 선생님에 집중한다. 지금 어둡게 하고 선생님 쪽에 이게 스포츠로 이렇게 밝기를 이렇게 주면은 깨끗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그때 실제 이렇게 제가 Just share with you about the flipped classroom. So, 이거는 실제 그 존 버그만이 iStudio Live to present this. 저를 처음 만나서 저 미국에 라스베가스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처음 만나서 이걸 보고 존 버그만하고 그 아론이 찾아왔습니다. 몇 번을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촬영을 직접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지금 제가 아까 화면 조정을 해서 이 장면에 이 모니터가 저쪽에 좀 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제 기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3D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커브들을 좀 넣고 약간 회전을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그냥 초보자들도 다 할 수 있게끔 했다. 이거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비를 만들고, 이걸 뭐 편집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스크린을 구성시킨다. 이거 정말 제가 뭐 방송 엔지니어지만, 편안한 방식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스마트 렉처, 여기 있는 이제 스마트폰에다 하는 강의, 이제 그렇게 했죠. 이 스마트 렉처에 제가 이 쓸 때 다 커지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편집 모드로 가서 안 나왔어요. 편집 모드 이제 넣고 이 스마트 렉처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게 이제 퍼스널 PC에서도 또 이런 이제 그 회의실에서도 조그만 스튜디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 키트를 사주니까 바로 현장 아무 데서나 하면 돼. 이번에는 이제 이 방까지 이렇게 룸을 1m 20짜리, 1m 80짜리 이렇게 해서 그냥 어느 공간만 있으면 학교에 가니까 뭐 방이 잘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으면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조그맣게 앉아서도 되고 서서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걸 해서 이제 공급을 해서 그걸 뭐 임대나 렌탈로도 하고 또 사서 할 수도 있게 하고 교실에도 이걸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 이제 거의 이제 코로나도 다 종식돼 뭐 종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코로나도 좀 봐주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뭐 그게 위험하지 않은 것 이제 독감하고 비교할 때 한 1.5배 1.5배밖에 더 그렇지 않다. 이거는 사실 그 독감의 바이러스의 그 퍼진 양과 오미크론의 퍼진 양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이 조금 이제 봐주시는 게 아닌가. 뭐 많이 전파력이 많은데 약해졌다. 전파력이 많은 데서 약해졌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인류가 이제 강한 바이러스 그 항체가 생겨서 이제 열심히 운동하라는 뜻으로 이제 게으르면 감기 걸린다. 열심히 하고 손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훌륭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시죠.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지금 그 종아리 거두고 때리는 매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지금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거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게 뭐 정말 사람을 전부 혼내켜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이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더 발전적인 걸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씀 하시던데 하여튼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그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강의를 하러 교실에 갔는데 강의를 하러 아이스튜디오 그린 앞에 오면 그린 스튜디오 앞에 오면 교실은 이 클라우드 상을 통해서 학생들 여러 군데 있는 학생들하고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여기 나오게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이 그린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상교실 강의가 되고 거기에 저 학생들은 이 클라우드 상에 있는 교실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면 만나서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당시 초창기에 우리가 뭐 저희 그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서는 그 저기 이제 강동구청인가 어디에서 이러닝 센터 거기 한 거를 이제 다른 거 있던 걸 빼고 우리 걸로 해서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갔죠 이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에 의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또 선생님들 쓰는 것도 지금은 이제 카이스트 교실을 두 군데 서울 경영대학원에도 이제 세 군데네 경영대학원에 두 군데 카이스트의 이제 시티과에도 거기 조금 더 XR 스튜디오라고 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도 다 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느냐 없느냐 뭐든지 말씀하시면 하여튼 이제 저희가 그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장비와 기술들이 이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 이제 스마트 스튜디오죠. 스튜디오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디토리움 클래스룸을 바꾸는 거예요. 클래스룸에 이제 공동교실 같이 큰 데는 그 앞에 무대를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강당의 무대는 미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당에 가시면 그냥 뒤에 비워놨잖아요. 스크린을 하든 장식을 하든 호텔 그걸 하든 뭘 하든 다 미완성이에요. 그 미완성의 공간을 어떻게 스탠다드로 해서 막 그 벽을 장식할 거냐. 열린음악회 같은 거가 지금 가서 보시면 다 뒤가 지금 LED입니다. 그래픽으로 처리하면 3D로 만드는 거나 거의 유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물론 LED를 약간 슬라이딩하게 여러 가지도 하지만은 결국은 큰 스크린 하나다. 그러면 다림이 가지고 있는 그 디지털 파사드 기술을 이용해서 3D 쉐입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프로젝터도 싸지고 LED도 싸지니까 앞으로는 이 무대를 여기 있는 이 무대를
저희가 표준화하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다림의 그 SM5000 VRP라는 것, 여기는 이제 맥스 비전이라고도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지금 마케팅 하는데, 그걸 통해서 카메라들과 발표자들과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이런 방식들을 이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이 소위 아이스튜디오 그 오디토리움 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모든 오피스 뭐 조금 뭐 그 이제 과장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그 모든 오피스는 이제 교수님들 방, 또 선생님들 방, 선생님들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교실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 아이스튜디오 데스크라는 걸 넣어서 전부 그렇게 바꿔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지금 그 금년도 2020년도에 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 그 조금 더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VR 교실, 오피스, 교실, 뭐 노트북 다 이제 해나갔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저희 그 전시회마다 계속 제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텔레콥터, 교실에 가지 않고 텔레클래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클래스처럼 관광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의 아름다운 곳을 몸을 들고 다니기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몸을 들고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길 타고 간 것처럼 느끼면 되니까, 우리의 그 이 전정기관, 그 다음에 비주얼, 오디오만 맞춰주면 이제 우리는 그 관광지에 가서 그 높이 2m도 안 되는 키를 가지고 눈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귀로 듣는 그 현장,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 그 하늘에서 내려가면서 보고, 이제 뭐 방송이 다 드론이잖아요. 그게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 드론을 탄 것처럼 하는 이제 그 기술에 뭐 다 있는 기술이 남들도, 근데 거기에 특수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대중화하느냐, 아이스튜디오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자동 PD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저런 그 장치를 대중화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들을 지금 이제 새로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이걸 제공하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텔레콥터 기술입니다. 이건데 개봉박스입니다. 이번에 한 12세트 정도 만들었는데 또 코로나가 장식된 줄 알았더니 또 이게 다시 그렇게 돼가지고 아쉽게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방식들로 지금 다양한 걸 하고, 이 서울대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 선생님 강의할 때 이렇게 AR로 크로마키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를 보나, 여기를 보나, 혹은 이 발표자 여기를 보나 자세히 보면 다 여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방식으로 하는 수업이 훨씬 더 뭐 훨씬 더라 그러면 그렇지만 하여튼 바뀐다. 또 이런 이제 큰 컨퍼런스, 이 서울시 무슨 그 창업 발표 이런 거 할 때 여기 발표자 어둡지 않아요. 프로젝터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발표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하는 식의 합성을 해서 보였더니 아주 그 많은 박수를 받고 이제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 하는 그 대부분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이 그 포럼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지금 녹화가 안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카메라 가지고 방송 기술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도 실제 중계하는 팀이 와서 한 걸 비디오 보자 그러면 얼굴밖에 안 나옵니다. 발표자밖에. 근데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이런 교실에서 하게 되면 교실 안에 보는 사람도 훨씬 더 크게 멋지게 보게 되고, 교실 밖에서도 보게 되고, 그날 안 오신 분도 그것이 녹화된다, 만들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는 비디오가 현장에서 저렇게 많은 분이 앉아서, 여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게 그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더 사실은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낫다면, 그러면 지금 서울대에 있는 천여 개 이상의 그 강의실이나 전 카이스트에 있는 거나 이 모든 강의실에서 에브리데이 정말 최고의 석학들께서 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클라우드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도 뭐 총장님하고 그 강의를 전부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새로운 기술 접할 사람들 거기 내용을 볼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도 해서 지금 약간의 그 동의를 받아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스마트 강의실. 도대체 이 교실은 언제까지 지금의 칠판과 백목과 프로젝터와 이거로 갈 것이냐.
아, 저는 여기에 이 선생님이 뒤에서 하는 걸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이 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 선생님이 여기하고 이 카메라, 이 카메라하고 앞쪽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이 선생님 보는 눈은 전부 그 아이 컨택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 아이 컨택이. 그리고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비대면 교실이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스크린에 그걸 보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카이스트는 여기도 뭐 스크린을 나와서 다른 교실 걸 다 해야 되는, 줌으로는 여러 교실 동시에 안 되니까, 이 바둑판처럼 나눠지니까 아이스 미트를 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쭉 보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여기에 있는 그 스튜디오의 문화, 스튜디오에 있는 것부터 그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건데, 이제 파워포인트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스크린이 나온 거죠. 자, 이것은 그냥 그 아이보드에서 파워포인트 켜서 일반 파워포인트 모드로 된다. 물론 여기도 이제 화이트보드를 해서 그냥 전자칠판 쓰는 거 다 제공이 되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뭐 편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새로운 강의 장치 제가 지금 한 여러 차례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뭐 좀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잘 할 때는 조금 더 디자인으로도 붙고 이쁘게 하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툴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한 번 한 강의는 영원히 남을 수 있다. 그런 강의들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 있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이걸 켜게 되면은 제가 저쪽 거네요. 저 PTG 카메라인데. 여기 그 리모컨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저기다 다른 장면 이렇게 보이면은 그 앞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제 앞에는 이제 이렇게 회의실이 있고 저 안에 줌이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되는 그런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긴 내용인데 다 저희의 그 열심히 노력하는 달인의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